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50회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주식 강의 기초 강의가 5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2월 정도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6개월 정도 이제 방송을 지속해 왔었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생 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시간 선물 해외 선물 매매 방송 크루드오일로 방송을 한 그런 내용들 제가 유튜브에 닥터케이 TV라는 그런 제 개인 컨텐츠를 방송국을 오픈을 해서 제가 꾸준히 올려놨었습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가 50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맥락의 한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회원분들이 몇분안 계셨는데 여기서 회원이라는 것은 유튜브의 구독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92분 정도 어저께까지는 92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실시간 방송 시에 궁금한 점 이렇게 물어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회원 모집이라든지 뭐 유료 강의를 위한 뭐 제가 강의가 아니고요. 제가 주식 경력이 한 11년 차 정도 됩니다. 뭐 오래 했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시고 더 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 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공부를 더해 나가야 되고 평생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또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좋은 효과로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제가 잠깐 운전을 하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49회 방송을 여기에서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주식시장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부위에서 횡보할 때 조심하라고 분명히 고점에서 말씀드렸고 단기간 치고 갈진 몰라도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역시 외국인이 떠나니까 외국인이 사주던 외국인이 떠나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 빠지죠. 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제 조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 겁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자, 앞방송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제는 고점 부위에서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가 상당히 많은 랠리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에서 못 샀던 분들은 자, 이제 세일 기간이 왔습니다. 역발상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가 기회가 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밑으로 푹푹 빠졌습니까? 아니면 자, 여기 121 인근은 지지받을 것이다. 반등 나오고 여기 부위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반등 나왔는데 여기 부위는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20일과 60일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조정받고 다시 밀릴 때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이 그러니까 직전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자, 좀 박스권을 잃을 것이다. 거기서 자, 좀 횡보나 박스나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좀 시연하다가 돌파를 해내면 다행히 또 신고가 권역으로 우리가 시도가 나오겠으나
밑으로 세게 밀려버리면 이제 2200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틀린 바가 없죠. 여기서 밑으로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일과 60일 인근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강하게 돌파 놓으면, 우리나라 주가 시장, 주가 지수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좀 세게 밀려버린다면, 횡보 기간이 좀더 길어진다. 그리고 이 저점은 적어도 2300, 이 선은 깨지 않고 다시 재반등 넣고, 또좀 밀리다가 또 반등 넣고 하다가 20일과 60일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다시 전고점 라인까지 도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더욱 좋겠죠. 그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시황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20일과 60일에 이 저항을 강하게 뚫느냐, 저항을 받아도 약하게 밀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자꾸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거냐, 그것에 따라서 다음 주에 주가의 향방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러한 시황은 그냥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고점에서 다행히 대형 우량주에 물렸던 분들은 반등의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데, 개별주에 물렸다면, 고점에서 물렸다면 상당히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아버리면 다시 반등하고 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반등한다. 미치겠네. 이 상황이 나온다고 엇박자 탈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래서 다 던졌다면 반등하거든요, 지금.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가 좀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닥터K TV 구독하시면서 제가 9월달에 다시 또 방송을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었고요. 또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시리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자, 이제 8월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부터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 같이 시작해 보시죠. 제가 지금 주식 기초 강의나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보면 순차적으로 방송을 쭉 올려놨습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초를 다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아주 유용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을 올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댓글로 답변이 되는 부분이면 댓글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방송이 필요한 그런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또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제가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견뎌냈거든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겨냈거든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좀더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더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한 순간도 내가 겪어보고, 힘든 순간도 내가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지인이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워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동안은 제가, 인터넷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갈수 있을까? Gone to the hell. 이거 뭐 영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충 예,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참 너무 이쁜 딸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이겨내고 나니까 정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어도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마음의 흔들림이 크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이겨내고 나니까 이렇게 좀더 여유로운 마음과 그리고 어떠한 위기나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가져졌듯이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들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오늘 참 날씨가 화창하죠, 그죠? 밖에 보니까 구름 한점 없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맞을 수 있고 숨쉴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수 있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감사를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감사할 내용이 많거든요. 그쵸? 자, 어떤 분은 전신 화상을 입고도 정말 예쁜 얼굴이 많이 망가졌는데도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기 힘들겠죠.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제가 실명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아시길 테니까. 그러나 숨 쉬고 있다는 거, 엄마가 옆에 계시다는 거, 우리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하나, 아주 조그만 하나하나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가득 차더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희망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희망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위로를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욕하는 사람 많았죠. 자, 힘드신 분들 닥터K TV 보시면서 주식 공부 더 하시고 제 말씀에 위안도 좀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들었던 분들, 엉망으로 엉켜서 많은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수다 마십시오. 잠깐 수다 마시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노트에 한번 쫙 적어 보십시오.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결하십시오. 자, 그 문제점이란 것은 일단 자금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기초가 없이 내가 무모하게 덤벼들었다도 문제가 될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 내가 쫓기고 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금이 없으면 알바하십시오. 돈 버십시오. 일단 주식으로 말고. 그리고 종잣돈 모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공부하십시오.
책도 한권 사서 보시고, 자, 동영상 강의는 닥터케이 TV 주식 기초 강의와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전 매매 했던 거다 올려놨습니다. 말로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매매하면서 깨졌던 것도 있고 수익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수익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손실도 나네. 자, 살아있는 강의가 그리고 살아있는 매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를 다지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의로 그리고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실전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그것이 실패가 지속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이고요. 자, 수익이 서서히 나기 시작한다. 그럼 자신감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수익에 감사하면서 자신감이 승리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 확률이 점점점 늘어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급할수록 돌아가시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디더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9월달부터 새롭게 닥터케이 매매 재개 방송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날씨 화창하니까 산책 잠깐 나갔다 오시고, 자, 닥터케이 TV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주식 기초 강의 제1편부터 자, 보시기 바랍니다. 50편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실 거 있습니다. 자, 공부도 좀 하시고요. 자,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자, 명상 음악 틀어놓으시고,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장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다시 시작합시다. 화이팅! 아시겠죠? 자, 9월 1일부터 다시 매매 재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이 금요일이니까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